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픽사와 디즈니의 인사이드 아웃 2. 최근까지 마블과 함께 PC 사상을 과하게 부각시켜 걱정됐던 것 또한 사실일 텐데요. 모두가 걱정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 안심하시라는 말과 함께 만족스러웠던 점이나 조금은 아쉬웠던 점 등 감상평은 영상 마무리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바로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영화의 시작, 13살 청소년이 된 라일리의 하키 경기 장면을 보여주며 원때 슬픔이를 따돌리던 모습과는 다르게 기쁨이가 다른 감정들과의 화합으로 라일리를 적절히 도와 하키 경기를 승리로 이끕니다. 하지만 이날 라일리의 실수로 심판의 파울 선언, 2분간 퇴장을 당한 화나고 슬픈 기억 구슬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기쁨이는 때로는 화나고 때로는 슬픈 다양한 기억들이 라일리를 발전시켜 항상 좋은 기억들만 있을 수 없다는 원때의 교훈을 영화의 시작부터 잊은 건지 이 파울 기억을 살짝은 허술한 최첨단 라일리 보호 시스템이란 명목하에 나쁜 기억으로 치부하며 기억의 저편으로 구슬을 날려 라일리가 기억을 못하게 해버리는데요. 기쁨이는 이때까진 몰랐습니다. 가끔은 당황스럽고 화나고 슬픈 실수와 기억들을 그저 잊게만 해버린다면 다음에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날 라일리와 친구들의 팀플레이를 인상 깊게 본 유명 고등학교 하키팀 감독님이 지역 최고의 선수들을 모두 초대하며 3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하키 캠프의 참가를 주인공과 친구들에게 제안하는데요. 거부할 이유가 없는 기적같은 기회, 라일리는 친구들과 함께 파이어 호크팀에 들어가길 꿈꾸며 승낙합니다. 그날 긴장되는 마음을 애써 달래며 잠이 드는 라일리. 하지만 하필이면 그날 방황하며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아 등을 만들어가거나 교정해가는 사춘기가 시작. 마음 이들의 거처가 쑥대밭이 되고 불안이, 불업이, 당황이, 따분이가 생겨나버립니다. A new emotion! Oh, I'm sorry. We wanted to make such a good first impression. What do you mean, we? I'm Envy. Look at your hair. Oh yeah, not happening. That's on we. On what? It's what you would call the boredom. What's your name, big fella? That's embarrassment. Welcome to headquarters, embarrassment. Oh, we're doing a fit. No. Oh, nope. Going high. Oh, you got a real sweaty palm there, buddy. 어찌저찌 마음을 추스르고 친구들과 함께 설레는 하키 캠프로 향하던 중 캠프에서 실력 발휘만 제대로 하면 우리 모두 파이어호크에 선발될 거라며 즐거워하는 라일리. 하지만 어째서인지 친구들은 기뻐하지 않고 표정이 묘하게 굳어버리는데요. 어째서일까 친구들의 표정을 살피고 친구 또한 눈치를 보던 와중 친구 그레이스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엽니다. 우린 너와 같은 팀에 들어가지 못해. 우리 둘은 너에게 비밀로 하고 다른 고등학교 팀에 등록된 상태야. 이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한국에서의 운동 동아리 친구들과 다른 학교를 다니게 됐다 정도가 아니고 미국에서 유명한 팀의 코치의 눈에 들어 해당 팀으로 들어가 활동하게 된다면 장학금 등은 물론 그 경력이 미래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며 다른 진로로 회사를 준비할 때도 해당 사항이 아주 긍정적인 메리트로 작용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족선보다 친구섬이 매우 커져 있는 사춘기 상태이며 항상 팀워크를 맞춰온 라일리에겐 비밀로 하고 라일리의 부모님 차를 얻었다 캠프로 향하는 와중 해당 사실을 얘기하고 하지만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한 팀에서 같이 경기를 할 수 있지 않냐며 그래도 우린 친구라고 가증스럽게 미소 지으며 라일리를 진정시키려는 두 친구의 모습. 원에서 나온 장면을 살펴보면 라일리 본인이 실수를 해 결정적인 순간 팀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하키채를 경기장에 집어던지며 화를 내고 괜찮다며 다독이고 다시 해보자며 용기를 심어주는 엄마의 말을 끊으며 탈주해버리는 천인공노할 심보를 가졌고 그만큼 하키에 애착이 강한 라일리였는데요. 여러분은 롤에서 자존심 강한 탑신 명자가 1데스만 해도 올 차단을 받고 탈주해버리는 인성의 무시무시한 유저인데 함께 플레이해야 하는 정글과 미드에게서 앞으로는 너와 함께 게임을 할 수 없고 너의 경쟁자와 팀플레이를 하겠다는 말을 끝마친 상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반응과 분노를 감히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때 라일리와 가족이 차에서 친구들을 내쫓고 하키채와 장비를 박살내버리며 친구들의 신변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버리진 않을까 그 어떤 영화를 봤을 때보다 노심초사하며 엄청난 긴장감과 두려움에 삼켜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라일리는 괜찮다며 웃으며 넘어가려 한대요. 이는 기쁨이의 구슬 선택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신념들의 집합체 난 좋은 사람이야 때문으로 항상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싫은 걸 싫다, 슬픈 걸 슬프다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겉으로만 괜찮은 척 홀로 괴로워하게 된 라일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자 배신자들은 라일리를 두고 다른 곳에 자리를 잡으며 자기들끼리 희희덕거리며 즐거워하는데요. 라일리는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고 제가 그냥 이 잡것들을 잡아 둘에게 향하던 중 라일리의 우상 발렌티나 오티즈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새로운 감정들의 개입으로 라일리는 예전의 라일리가 아닌 것처럼 점점 변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었죠. 브라니와 부러비의 도움으로 오티즈와 친해질 수 있었고 브라니와는 달리 항상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기쁨이의 영향으로 해당 캠프에서 참가자들에게 라일리가 눈밖에 나는 등 서로서로가 도와 행동한다면 라일리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자마자 보이는 실없는 기쁨이의 행동으로 라일리가 공경에 처해서였을까요? 브라니는 더욱 불안해지며 더 나은 라일리를 위해 기존의 신념 난 좋은 사람이야와 함께 기존의 감정들을 가둬 쫓아내버립니다. 덕분에 배신자들과 한 팀을 하지 않으며 자신을 잘 챙겨주는 유망주 오티즈의 팀으로 들어 선수로서는 더 나은 미래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 듯 했죠. 그러나 여유 없는 불안감만으론 시간이 지날수록 끝없이 더욱더 불안해지며 라일리를 한없이 내몰아 해선 안 될 행동마저 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급격하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라일리. 골을 많이 넣는다면 감독님의 눈에 들어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즉 골을 많이 넣지 못한다면 나는 실패한다. 난 부족한 사람이기에 무슨 수를 써서든 반드시 골을 많이 넣어야 한다는 강박이 강하게 자리 잡힙니다. 당연히 평정심을 잃고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는 라일리. 기쁨이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기억들을 모두 기억의 저편으로 날려버린 탓에 다시 탑신명자 마냥 팀워크는 무너져버리고 패스 없이 본인의 골만을 노린다던가 상대방을 밀쳐 파울을 받는 등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며 폭주해버리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우정과 커리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기쁨이를 필두로 한 기존의 감정들이 본부로 돌아가기 위해 기억의 저편 기쁨이가 날려보낸 기억을 모아둔 산을 폭파시켜 산사태를 타고 본부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는 나쁜 기억들이 라일리에게 흘러들어가 라일리에게 나쁜 신념으로 자라버릴 수도 있는 위험할 수 있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엄청난 불안감으로 과호흡까지 와버 한계에 다다른 라일리를 구하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산을 폭파해 라일리의 내면 속으로 잊게 만들었던 수많은 기억들이 흘러들어가게 되고 때론 부끄럽고 화나고 슬펐던 감정들이 라일리의 신념에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결국 기쁨이의 걱정대로 라일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말투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더 좋은 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쁨이처럼 자신의 행동에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고 단지 긍정적으로만 생각해 문제를 자각조차 못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불안이처럼 그로 인해 생긴 모든 오해와 상황들을 핑계와 변명으로 모면하며 자신의 잘못을 부정해 당장 눈앞에 급한 불만 꺼버리는 것. 정답은 자신의 문제가 느껴졌다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깨닫고 반성하고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신이 깨달은 문제를 고쳐 개선해 나가려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알게 된 기쁨이는 불안이가 만든 라일리의 신념 난 부족해와 본인이 만든 난 좋은 사람이야 를 모두 떼어버리고 나쁜 기억도 좋은 기억도 모두가 섞인 때론 이기적이며 때론 약하고 때론 강한 하지만 가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다양하고도 불완전해 보이는 라일리의 새로운 신념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제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내할 준비가 된 라일리. 친구들에게 자신은 사실 괜찮지 않다며 너희들이 다른 고등학교를 간다는 말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다. 용서해줄진 모르지만 언젠간 나를 용서해줬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우리도 어른이 되어가며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많아져 본인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어떨 땐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여 자괴감마저 들며 불안은 늘어나고 즐거움 예전보다 사라진 어른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또한 더 좋은 어른, 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나가 되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꼭 그렇게 슬프기만 한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아동영화의 탈을 썼지만 현재 힘든 사회와 우울감을 겪고 있는 우리 어른들에게 더더욱 좋은 영화로 느껴졌으며 저는 그래도 친구들이 너무 괘씸한데 라일리가 성장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친구들의 잘못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연출이 살짝은 아쉬웠고 마지막 모든 감정들이 화합하며 불안이에게 안마의자와 따뜻한 차를 내어주니 어느 정도는 안정되어 적당한 불안감으로 미래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불안함이 꼭 나쁜 감정인 건 아니라는 의미도 너무 좋았습니다. 1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2를 보기 전 꼭 볼 필요까진 없지만 다시 등장하는 재밌고 반가운 장면들이 틈틈이 있으니 원을 보고 가시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좋았던 이유는 누군가는 뻔히 다 아는 내용을 영화로 풀어낸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저 다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해주고 있고 설명하며 응원해주는 건 또 다른 느낌이란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